이 RTC라는 것은 리얼타임 클럭이라고 해가지고 IC예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도 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요. 리얼타임 클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칩이 RTC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IC가 있고 여기 이제 이 IC가 있는데 이 IC 하나가 시계예요. 시계. 시계인데 이 시계를 돌리려니까 이런 수은 전지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컴퓨터 안에 이런 전지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 전원 코드가 빠졌을 때도 컴퓨터 시계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배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처음에 CMOS 에러가 뜨죠. 시계 값이 초기화되었습니다. 이런 에러가 떠서 시계 값을 다시 수정을 해줘야만이 다시 이제 부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산업용 기기인 우리 PLC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IC가. 근데 다 들어 있는 건 아니고요. 중형급 이상 PLC 이런 슬롯 타입은 대부분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블럭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소형은 별도로 구비를 해서 꽂든가 아니면 뭐 사야 되든가 아니면 아예 사용할 수 없든가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터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 터치에는 또 대부분 또 RTC가 있어요. 터치에. 그래서 터치에 있는 시계값을 PLC로 읽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거 기기에는 지금 현재 RTC가 있어서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얼타임 클럭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근데 우리가 전에 프로그램 연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시계들 시계 프로그램 짰었잖아요. 근데 걔는 사용할 수가 없죠. 사실상 전원이 나갔다 들어오면은 0초로 바뀌니까 0시 0분 0초로 바뀌니까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RTC 얘는 전원이 나가더라도 시계값을 잃어버리지가 않는데 문제는 지금 혹시 CPU 모듈에 런 초록색 불 옆에 스탑 있는 부분에 빨간색 불 이렇게 전멸 들어오시는 분? 이렇게 에러가 나와요. RTC 데이터 이상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데이터가 나온 이유가 배터리가 방전돼서 시계값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냐면은 온라인에 접속을 한 상태에서 PLC 정보를 보면 시스템 정보에서 에러 경고 상세 정보 아니면 또는 시스템 에러 이렇게 보면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계값이 2019년 3월 15일 엉뚱한 값이 돼 있죠. PLC 정보를 보시면 여러분들 것도 접속, PLC에 접속해서 보시면 돼요. 온라인에 접속을 한 상태에서 PLC 정보에 시스템, 요 밑에 에러 경고 상세 정보를 보면은 지금 요게 나온 거고요. RTC 데이터 이상이라고 나온 거고 그리고 이런 거를 리셋을 하거나 바꾸려면은 시스템 정보 들어가면은 일단 이 PLC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날짜가 잘못 들어가 있어서 설정을 누른 다음에 PC 시계 동기를 누르면 이 컴퓨터에 있는 시계와 동기화 값이 돼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온라인의 PLC 정보의 에러 경보를 보면은 이제 없어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 또 그 전원 뺐다가 껐다가 키면은 또 에러가 나요. 왜냐면은 배터리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배터리를 교환해 주지 않으면은 또 에러는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무브로 불러올 건데 여기 더블 클릭을 한 요 앞에 인 원에서 더블 클릭을 한 상태에서 플래그에 들어가시면 R 쪽에 보면 RTC 에러 RTC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RTC 타임 어레이 8개 바이트로 되어 있거든요. 바이트 타입으로 8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게 CPU 안에 있는 거고요. 그 값이 현재 시각값을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RTC는 그 IC 아까 보여드린 그 IC에서 데이터를 갖고 왔겠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올 건데 이 RTC 타임의 0번방부터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까지는 나오죠. 직접 타임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언더바 RTC 타임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배열이니까 0번방부터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다고요. 근데 RTC 타임은 바이트의 배열이니까 우리가 오른쪽에 만드는 데이터의 타입도 바이트여야 돼요. 근데 0번방에 들어가 있는 값이 연도입니다. 연도. 그래서 올해가 21년도잖아요. 0번방에는 21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도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근데 이때 데이터 타입이 바이트여야 된다고요. 배열 자체가 바이트 배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장을 하는 것도 연도를 바이트로 저장을 해야 되겠다. 연도를
바이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RTC에 있는 값이 연도에 저장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연도 다음에는 월 값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브 RTC 1번 방의 값을 가지고 얘는 월입니다. 월. 이것도 바이트. 월값도 바이트. 당연히 그 다음 값은 1이 있겠죠. 그래서 2번 방은 1값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바이트. 바이트 배열이니까요. 워드가 아니라 바이트. 1값도 바이트. 그 다음에 10값이 시간값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3번 방은 10값도 바이트. 네, 방금 봐주셨을 거니까 4번 방에는 분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도 바이트. 그래서 5번 방에는 초값이 들어가 있어요. 바이트. 연도, 월, 일, 시, 분, 초. 6번 방에는 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경이 맞다면요. 근데 요일은 숫자를 매칭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여기는 요일, 이거는 바이트. 그리고 6번, 잘못했죠? 5번 방이 아니라 6번 방이죠? 다음에 있는 게 세기. 20세기냐, 21세기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앞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20이 들어가 있겠죠. 7번 방에는 세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 바이트.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신 다음에 그냥 옆으로 하셔도 돼요. 옆으로 쭉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세로로 했고요. 그냥 RTC 메모리 안에 있는 값을 읽어서 저희가 만든 변수 연도, 월, 일에다가 다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21년도 4월 5일 10시 34분. 이건 컴퓨터 시계가 아니에요. PLC 안에 있는 시계입니다. 10시 34분 14. 여기 초 흘러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요일. 월요일이 0이네요. 월요일이 0이고 일요일이 6이고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세기가 20세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릴 겸 해서 이렇게 시계값을 BCD 디스플레이에다가 한번 뿌려 보십시오. RTC se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는데 제 거는 윈도우 7이라 보이는데 이런 RTC set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데이터 0번이 연도. 그래서 총 0, 1, 2, 3, 4, 5, 6, 7. 이렇게 7개의 값을 한 번에 배열로 만들어 놓으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이 GMIN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계 값을 바꾸고 싶으면 이 RTC set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설명서 이렇게 나오죠. 요일, 월요일이 0 맞죠? 일요일 이후. RTC underbar set. 요 앞에 있는 값이 배열 값이어야 돼요. 그래서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라고 그냥 할게요. 데이터 값을 줄 건데 이 데이터가 배열이어야 된다는 이유거죠. 그래서 이 값을 주기 전에 일단 연도 같은 거는 크게 바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 표시기로 입력을 받아서 이 시간 값을 RTC에다 집어 넣는 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시계 값만 바꾸려고요. 그래서 F8번 무브 16샵 21년도 요거는 데이터의 0번 방에다 집어 넣는 거고요. F8 무브 16샵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04 이거는 연도 월 4월. 이 형태가 틀리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춰 주셔야 돼요. 무브 오늘 5일이니까 16샵 5일 샵 5일을 1번 방 아니다 여기 1번 방 이거는 2번 방 그대로 다 통째로 다 카피를 할 거고요. 연도, 월, 일, 요게 시값이죠. 3번 방이 시값인데 시값은 어디에서 가지고 올 거냐면은 %ix 0.1.0에서 시값이니까 0.1.1에서 가져올 거예요. ix 바이트. 바이트로 해서
이 케이블을 이걸 쓰겠다고요. 여기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바이트 값으로 C 값을 바로 읽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4번 값은 분 값이니까 4번 값을 %i 바이트 0.1.0에서 읽어오겠다고요. 초는 그냥 0값 넣을게요. 5번 방은 0값. 무브 6번 방. 6번도 오늘 월요일이니까 16샵 0값을 데이터 6번 방에 넣을 거고요. 7번 방에는 3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무브 16샵 20세기 요거를 7번 방에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다 들어가 있겠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데이터 값을 한 번에 요 데이터 값 한 번에 들어가니까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바로 적용이 돼요. 근데 이 스테이트에는 메모리를 하나를 아마 달아 주어야 될 거예요. unsigned int로 정상이냐 정상으로 세팅이 되었냐 안 됐냐를 여기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태값이라고 해서 상태값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unsigned int 이렇게 해놓고 라이팅을 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요 값도 들어가 있죠. 지금 1, 2, 3, 4 제가 바깥에 있는 숫자 표시기를 1, 2, 3, 4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1, 2, 3, 4라고 세팅을 했더니 여기에 그대로 1, 2, 3, 4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시간 값이 11시 2분인데 제가 버튼을 누를게요.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이렇게 12시 34분으로 바뀌었죠. 근데 만약에 현재 시간을 다시 맞추고 싶어서 11시 00이다 해서 11시 00 이렇게 맞춰 놓으면 여기서 제가 set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11시 00분으로 바뀌죠. 그럼 사용자한테 시계값을 RTC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